웨우 똥똥 항아리에 들어간 쥐를 잡는 방법. 예전에 한 사미가 항아리 가운데 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승에게 묻기를 어찌 능히 잡을 수 있습니까? 하니 스승이 응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말하기를 나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켜야 하니 어찌 너에게 주머니로 항아리를 덮으라고 이를 수 있겠느냐? 하였다. 사미가 이내 그 말과 같이 하여 항아리를 막으니 쥐가 주머니에 들어왔다. 또 묻기를 주머니에 들어온 쥐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하니 말하기를 내가 감히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주머니와 같이 하여라. 하니 사미가 쥐를 죽였다. 슬프다. 중의 뜻은 또한 속임수로 감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탁하여 그 방법을 다 말하였으니 감히 말하지 않는다고는 이내 명확하게 가르쳤다. 예전에 수나라 장수가 고구려에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압록강의 험난함을 지킬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첫남생이 삼가 듣고 말하기를 삼가 명을 듣겠다고 하고는 압록강에 나아가 수비하니 수나라 병사가 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니 이는 중의 말과 같은 종류이다. 다만 중은 꾀를 내놓은 것이지만 수나라 장수는 생각이 우둔한 것이라 하겠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